진짜 깜빡! 네, 오늘은 옛날 뮤비를 또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다랩이라는 그룹, 그리고 떡띠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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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띠엔이라는 여자 가수랑 같이. 아, 콜라보 한 거예요? 피처링이 계속? 떡띠엔. 그리고 노래 제목은 너를 누구를 다른 사람으로 닦아주겠지라. 난 나의 약간 이런 주의야. 아, 너의.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그럴 것 같아. 언니. 그치 보통 그렇긴 한데 또 내 친구들은 그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나는 애들이더라고. 그런. 에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그치 그치 그치. 일단 플레이 한번 볼까요? 네. 그리고 스토리인지. 스토리가 있고. 어허. 로티 다랍 하나 둘. 저희 옛날 이분들 거 했었어요, 그쵸? 네 맞아요. 다랍 다랍. 그래서 나는 약간 그건 줄 알았어. 오 지금 굉장히 드라마 뭐야? 시작 같거든. 퀄리티 보송. 오 ASMR. 오. ASMR. 뭐야? 눈 마주쳤어. 메뉴판? 나 이거 줘요. 뭐지 이 여자의 눈빛? 피피아 뭐야? 피피아 같은데? 아 둘이 해야 뭐지? 연인 관계가 맞았었나 봐. 근데 그 남자 아닌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맞아? 오 좋아. 이 사람이 연인이었나 보다. 뭐지? 오, why?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와리가리 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 춤도 잘 춰. 그러니까 잠깐만 이 지금 가수가 아까 그 바텐더 여자 아니죠? 아닌 거 아니죠? 아니 오케이 오케이. 아 내가 헷갈린 게 지금 이 사람 말고 여기 또 있네. 아 둘이 연인 관계였구나. 둘이 연인 관계였던 거죠. 누구랑? 바텐더랑 지금 이. 잠깐만. 아빠인가? 오케이 이제 또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. 그러니까 얘랑 그 여자랑 연인 관계였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. 아빠 반대를 했어. 나는 아빠랑 사랑에 빠질 줄 알았어. 그래서 깜짝 놀랐어. 아이 쓰레기. 와 깜짝 놀랐어. 아 너무 웃겨. 19금 될 뻔했어. 그래서 이 남자는 계속 이 여자랑 잘 될 수가 없으니까 더 방탄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. 맞는 것 같다. 아니면 이 여자가 어쨌든 바텐더잖아. 그래서 그 바에 계속 가가지고 다른 여자랑 이 여자가 자기를 다른 이렇게 좀 질투하게끔 점 떨어지게끔 하려고. 이 여자가 너무 사랑하는데 여자가 자기한테 점 떨어졌으면 해가지고
아빠가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테니까 내 아들한테 떨어져! 이거잖아요, 그쵸? 보통 우리나라는 한국 엄마에게 그 부잣집 엄마들 막 이렇게 하잖아. 지금 카드 때문에 아빠가 그 술집에 찾아간 걸 알았어. 그러니까. 그 카드가 아빠가 준 거. 그래도, 아. 이 가사 내 눈물 새로운 사랑으로 바꿔지겠지. 이게 여자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니까 여자 입장으로서 말하는 거 아닐까? 아 너무 부잣집 아들내미인데 이제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와 연인이라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. 그치, 그치, 맞네 그치. 맞네. 너가 여기 왜 왔어? 선우 또 왜 그런데? 벌써 잊었어. 새로운 남자가 생겼어. 소름 돋아. 이게 K-트렌드의 짬밥을 계속 하다 보면 야, 안 끝났어. 기다려봐. 뭐야 이건 또. 나 갑자기 막 눈물 날려 했네. 아니 이거 지금 실제로 저희 이거 우리나라 글씨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? 아니 그거 번역한 거. 아니 밑에 말고 위에. 그거 번역한 거. 아 깜짝이야. 감동 먹을 뻔. 한국인들을 위해서. 아 너무 웃겨. 진심으로 너무 웃겼다. 아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했다 이거. 감동 먹을 뻔. 아 근데 아 이게 뭐냐면 아 나는 아빠랑 아빠인지 모르고 아빠인지 몰랐어. 근데 아 아들이구나 하는데 뭐 아빠랑 사랑에 빠졌다. 그게 새로운 사랑이라고? 뭐야 이거? 이러고 있네.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셨구나. 아버지가 굉장히 젊으시네요. 네 죄송합니다. 에이 쓰레기. 아뭐 그래. 왜냐면 우리가 하도 막장을 많이 보니까. 맞아. 막장을 명아 한두 개를 봤어야지. 우리가 막장을 많이 보니까 볼 수 그래, 있어. 충분히 볼 수 있어. 근데 확실히 이해했네.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 엥? 오잉? 잉? 이랬었는데 확실히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했는데 헤어지려고 한 거였지? 그치? 사랑했지만 헤어지려고 해가지고 다른 여자들이랑 맨날 이렇게 바람 피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막상 여자가 마지막에 딴 남자가 정말 생기니까 뎅한 거야. 그러니까. 자기는 뎅한 거야. 그리고 아빠가 이제 카드를 준 걸 보고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은 우리나라는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부자 막 내 아들한테 떨어져! 하면서 돈 똥! 이렇게 해서 싫습니다 어머니! 물 빡! 이렇게 하잖아. 맞아.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지. 그런데 근데 여기 카드를 줘버리시네. 여기 카드를 줘. 아 카드 싫어요. 뭐 쓰는지 내역 남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주세요. 아니면 카드 4명이라 해주던지. 뭐 그러냐고.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인사할까요? 제가요? 네. 또요? 랩해요? 네. 랩으로 해주세요. 아주 깔끔하더라고요. 네 여러분 저희 오늘 리액션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. 저희 인스타그램 많이 팔로우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K-트렌드 좋아요 and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.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 비엔 I love you. 다음 주에 봐요. 우! 안녕.